Times. 정말 터군이 냉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에도 듀라한 기사가 쓰는 기타가 있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마토님 모시고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컬베슨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스컬베슨 공식 채널이 와서 우와 정마토다 하고 가는 바로 그 아티스트 마토님과 함께 지금 스컬베슨 4시간째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처음 이거 보고 오늘은 스트랜드버그가 하나 있나 보네 했는데 아니었죠. 스트랜드버그가 굉장히 닮아있지만 사실 디테일을 좀 뜯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스컬베슨의 헤드리스 쇼기 시리즈입니다. 쇼기 스페셜 모델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저기 스트랜드버그보다 더 작아요. 예. 스트랜드버그가 80대 초반 정도의 전장이 나오거든요. 81, 2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아예 77.5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기타 중에 가장 최단신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또 스트랜드버그랑 또 비슷해요. 예. 360입니다.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냐 메이드 인 폴란드냐 뭐 이런 차이가 일단 얘기죠. 있겠고 그리고 넥이 우리 그 인듀어 넥이라고 팔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팔각이라기보다 팔각형을 반으로 자르는 그런 느낌의 그 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동그란 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 팬프렛이 적용이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눕거나 7형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부채로 눕거나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런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차이라고 하자면은 이거 이제 픽업 자체가 색상마다 조금 다르게 박혀있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스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픽업은 베어너클에 네일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브릿지 픽업이 지금 파란색 모델이랑 또 다른 색 모델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모델들은 그 브릿지에 거의 딱 붙어 있어요. 네, 그, 실제로 그, 여기 있어야 맞죠? 네, 거의 여기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틈 바로 옆에 맞는데? 있는데 그걸 이제 넥 쪽으로 조금 당기면서 좀 더 사운드가 이 넥 쪽으로 할수록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하고 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쪽으로 옮기면서 조금 더 그런 딥한 사운드를 색상에 맞게 블랙은 좀 더 딥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그 블랙 색상에만 저 이 넥을 살짝 당기는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별 커스텀 오더가 아니고 애초에 스컬베슨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해 놓고 스펙을 정해서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기라는 게 지금 스페셜 모델인데 기본 원래 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기본 쇼기를 하기 전에 스페셜을 먼저 하니까 기본 쇼기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쇼기에서 탑이 원래 있었대요. 벌탑이나 메이플 탑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외시키고 스웜프에쉬 바디로 만들면서 네,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이제 표방을 한 스페셜 버전의 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단... 이 쇼기라는 이 쇼 쇼기라고 검색을 하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쇼그. 쇼그를 검색을 해봤더니 이 쇼기 흔들리다. 울림 뭐 이런 뜻이 있고 힘차게 달리다 뭐 이런 뜻도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약간 뭐 지축을 울리는 그런 사운드 뭐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닐까 뭐 생각을 해보자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쇼기 스페셜 3628,000원 메이드 인 폴란드고요. 전장은 77.5cm 역대 최단신 무게는 2.33kg 두께는 38mm 12프레트 뜰레는 78mm입니다. 12프레트 여기 있군요. 네, 바디는 솔리드 스톤패시 사용하고 있고요. 넥에는 웬지 메이플 5피스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ABM 헤드머신 헤드리스고요. 너트는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지판은 포페로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공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스테인리스 프렛입니다. 픽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어너클의 네일밤 손톱폭탄 네. 컨트롤은 원볼륨 3웨이 그리고 월드 도미네이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네일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여기요? 이렇게 다 뜯는 거 손톱 폭탄 네. 막 상처넝에 잡아 뜯는 거죠. 네. 뒤잡아 뜯는 거예요. 네. 이눈 씨가 그런 걸 못 봐요. 네, 제가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고 손이 그냥 건드리면 뜯어버리죠. 네. 그게 바로 네일밤 브릿지는 ABM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기 굽다가 펴 때문에 네, 고기 기름이 이제 이렇게 팍 쳤는데 원래 그 고기를 구울 때 어떻게 굽냐면은 제가 기름을 좀 넉넉하게 한 다음에 거의 약간 튀기듯이 이제 굽는단 말이에요. 통 오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구울 때 사실 이거를
저쪽 벽 쪽으로 이렇게 좀 팬을 기울이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름이 튀어도 이 방향으로 튀는데 옆에다가 팬을 하나 더 놓고 뭐 이제 그 양념장을 하다가 이거를 잠깐 내려놓고 양념장으로 간 사이 이게 퍽 튀었는데 이렇게 온 거야. 이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잠깐.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할 때는 팬 시어링을 할 때는 절대 옆에 있는 팬을 건들지 않고 얘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빡 튀었는데 뭐 다 내일 밤 했지 뭐 계속 딱지 생기면 내일 밤 생기면 내일 밤 이랬더니 이렇게 이 까면 시뻘게 내일 밤 조심하세요. 자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자 그럼 바로 클린턴부터 모니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내일 밤이야. 자, 다 잡아뒀잖아. 내일 밤. 내일 밤. 엄청납니다. 사운드. 2단이고요. 아, 이걸 일단 이걸... 올드 도미네이션 모드로. 뭐, 네. 그렇죠. 싱글 가겠습니다. 네. 오. 오, 매우 팝적인 사운드가 나오네요. 그래요? 아직 넥 쪽이요. 넥 픽업 쪽이었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3단 피에조 어쿠스틱. 어쿠스틱 뭐죠? 자, 이번엔 2단. 라이트 도미네이션 싱글로. 어쿠스틱. 이야. 이거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튜닝 돼 있는 거 맞아요? 어, 정튜닝에서 네. 6번 줄만 둠 다운 했어요. 아, D로 돼 있군요. 네. 네. 그 이 코드 폼이 참 이거 5번 줄 같이 두 줄 누르고 이렇게 하고 되냐 이게? 아니 오히려 기본 튜닝이 더 안 익숙하시겠어요. 솔직히 좀 그래요. 네. 아. 이거 막 칠 때 막 기본 튜닝이 뭐 아 맞다 원래 거지 아, 약간 이런 거 같아 치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뭐 들어야 되죠 이제. 네. 브릿지요. 네. 네. 브릿지. 싱글. 야, 어쿠스틱. 어쿠스틱. 지금 뭐 잡은 거지? 2플랫 잡은 거. 2플랫이요. 2플랫 메이저에다가 9 네. 추가한 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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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겠다, 젠틀맨. 자,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다, 소리 참. 어쿠스틱. 아우 희한해. 네. 2단 들어보겠습니다. 참. 네. 싱글. 싱글.
아유, 아주 오우. 활용도가 높은 리듬톤 잘 나옵니다. 어쿠스틱. 네, 이번에는 넥 픽업. 아,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쭉 들어봤을 때 기존의 뭐 이제 스컬베슨의 뭐 피시맨과의 뭐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임지와의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완전히 좀 다른 사운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이 헤드리스라는 바디에서 오는 그 피지컬 차이 때문에 애초에 지금까지 했었던 스컬베슨의 다른 이제 뭐 랩터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아예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진짜로 비슷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그 스트랜드버그의 사운드들이 중간중간에 언뜻 언뜻 비슷하게 교집합들이 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또 그 싱글 모드에서는 굉장히 라이트하면서도 아주 팝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그런 흔히 말하는 가요톤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잘 들리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게인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레인지와 범용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델들 중에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뭐 싱글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들려주시죠. 이번엔 공간계 먼저는 어쿠스틱 모드에서 어쿠스틱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싱의 쌍 어쿠스틱 모드. 네. 이거를 만약에 싱글에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좋습니다. 자, 코러스 살짝 넣어볼게요. 네, 바로 이번 듀얼리스트 가볼게요. 이게 확실히 이제 차이를 알겠는 게 우리가 험싱싱 모델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하이게인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얘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게인이. 예. 바로 그럼 레드락스에다가 공간계 다 넣고 가볼게요. 진짜 아 자꾸 흉내내고 싶네. 진짜 자책스럽게 어떡하다.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의 폭주에 가까운 속주를 하는데 워밍업도 없이 그냥 보통은 뭔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냥 치자마자 오르르르르 어떻게 이렇게 되지? 글쎄요. 웜업도 없이 너무 신기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럼 바로 마샬 게인 먼저 들어볼게요. 참 이런 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치나 몰라 진짜. 뭐 하여튼 따로 뭐 약 같은 거 드시는 건 없죠? 아, 아니죠. 혹은 뭐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니죠?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정말 이거는 이제 사운드가 이것도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어떤 그 피시맨 플루언스에서 나오는 그런 범용성과는 또 다른 느낌에서. 왜냐하면 피시맨 플루언스는 기본적으로 레인지가 넓고 어쿠스틱한 그런 배음의 클린톤과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하이게인의 사운드까지 잘 내주는 걸로 이미 검증이 많이 돼 있는 세트잖아요. 근데 베어너클은 사실 이런 클린턴 쪽에서의 활용도는 사실 크게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 내일밤 막 이런 느낌으로만 쓰는 픽업으로 보통 선입견이 있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이제 들어봤을 때 클린턴에서의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베어너클 중에서는 굉장히 범용성의 높은 부분에 탑티어에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도미네이션 회로랑 잘 어울리나 봐요. 베어너클이. 예, 빠질 때 확확 빠지고 그렇습니다. 톤 바뀔 때 확확 바뀌고 그래서 아주 궁합이 좋은데. 그렇죠. 베어너클이 약간 이런 막 고음 막 이런 막 약간 이런 흉폭한 할퀸만 예. 생각하다가 그 베어너클이 이제 네일한 이런 예, 느낌이 되게 디테일하게 막 예쁘게 네. 그런 느낌의 디테일까지 살려줄 수 있는 스카베슨의 쇼기 사운드 샘플이었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 곡으로는 올리스틸의 오픈이라는 곡을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올리스틸? 올리스틸이요. 올리스틸. 네. 아, 올리스틸. 네. 올리스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젠트 기타리스트. 그렇군요. 네. 네. 그 오픈. 네. 오픈이라는 곡. 오픈. 네. 아, 젠트 곡들은 이렇게 곡 곡명이 간단하네요. 오픈. 오픈. 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열어 제끼고 네, 네.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네 개 다 말도 안 되는 연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에 테이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치시잖아요. 네. 뭐가 더 좋은지 고르는 기준도 잘 모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아까 두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아니 내가 이걸 얘기해줘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기준도 좋은 것 같지 않아? 나는 뭐 그래요? 야, 섬뜩하네요. 네, 신기했습니다. 오픈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정도의 난이도의 레파토리가 몇 곡이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연주할 네. 수 있는 그런 곡들이요? 네. 제가 그냥 손풀 때 치는 리프들도 몇 개 있어서 네. 한번 세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을지. 아, 그렇군요. 듣는 곡들도 뭐 이런 곡들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한 곡을 레파토리로 갖기에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난이도의 곡들인 것 같은데 뭐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겹치는 곡 없이 계속 다른 걸 들려주시는 게 너무 좀 경이롭네요.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네. 레파토리 쭉쭉 늘려 나가시길 바라고 네. 구독자도 쭉쭉쭉 늘길 바라면서 네. 이제 한주평 선생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커벳은 2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커벳은 2세 네. 알겠습니다. 더 좀 짝달라고 스커벳은 주니어. 스커벳은 주니어. 네. 알겠습니다. 일본식 장기를 쇼기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일본식 장기? 네. 네. 일본식으로 두는 장기를 쇼기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다른 헤드리스들이랑 비교해도 되게 좋은 기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헤드리스들아 나랑 쇼기 둘래라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뭔가 한줄평도 점점 이제 저희 그 난해지고 고정 게스트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세계관을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나랑 쇼기 둘래. 저는 그 쉑쉑버거라는 게 있잖아요. 쉑쉑버거 네. 쉑쉑버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쇼크쇼크 기타라고 드릴게요. 쇼크쇼크 기타인데 쇼크 쇼크 기타예요. 아, 쇼킹한 쇼크. 네, 쇼크 기타에서 쇼크쇼크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가동해 볼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로 총점 75점 주셨고요. 네, 마토님은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77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3, 총점 75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5.67점입니다. 자, 이렇게 무난하게 70점대 중반을 받았네요. 오늘 보면은 80점 넘은 기타가 벌써 두 개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 보면은 벨로시랩터 6가 80.5, 그리고 니벨룽 6가 82.33, 엄청났고요. 그 다음에 랩터 6 험싱싱이 76.5, 그리고 쇼기 스페셜이 75.67로 네 개가 전부 다 70점대 중반에서 80점대 초반으로 가는 굉장히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막 60점대 막 초중반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훅 올라오니까 야 이거 좋네요. 자, 오늘 이렇게 스커베슨 다양한 모델들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번에 또 스커베슨의 여러 가지 남은 모델들도 좋고 스커베슨이 아니고 다른 또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도 좋으니까 마토님의 또 충격적인 연주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어떻게든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잘 계속 끌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맘스 이런 사람은 싫어해요? 잉이맘스틴 좋아합니다. 진짜 옳다구나. 아 좋다 좋다. 또 뭐 또 뭐 네. 있어요 우리 진짜. 제이슨 베커 드림쇼터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아까 또, 또, 하시더라고 막 메트로폴리스 잠깐 하시더라고. 또 뭐 또 저 또 거스리 고반 옛날에 정말 좋아했어요. 옛날에 좋아하시고. 알았어. 아 진짜 옳지 옳지. 여기서 살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예요 이제.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좀 더 저희가 친밀해진 모습으로 네 마토님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기타리스트들의 여러 가지 기타들을 프랑스 영화 중에 친밀한 적이라고 있어요. 친밀한 적. 아 이제 벌써부터 설레네요 저는. 네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는데. 자, 네. 이렇게 오늘 쇼기까지 스커베슨 네 대 함께 보셨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인사하실 뭐 말씀 없으신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젠틀을 했었고 젠틀을 하고 젠틀을 할 남자 정마토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단하다. 정말 젠틀하는 장르의 화신이야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젠트 선교사. 네, 젠틀한 남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젠틀했고 젠틀하고 젠틀할 남자 정마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남자 정마토. 네. 네. 좋습니다. 아,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맘스틴 뭐 이런 걸로 바꿀지도 몰라요. 아 이제 나중에는 네, 계속 할 때마다 조금씩 정스틴 뭐, 알겠습니다. 네. 정 페트루치 네. 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대 엄청난 시연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토님이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